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외국어학원의 상콤함을 담당하고 있는 이하은의 뉴기스 토익, 이하은 강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토익 복화 시즌 2로 여러분들에게 동사 20선을 갖고 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갔었던 그 토익 복화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 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동사 20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 제목이군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액세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처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액세스,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접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포인트는 뭐죠? 바로 타동사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타동사라고 한다는 것은 뒤에 무엇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렇죠. 목적어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여러분들 뭐 예문으로 봐도 access the complimentary internet service라고 해서 뭐 무슨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접속하다의 의미 토익에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알면 좋아요 라고 하는 happy together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 몇 가지가 더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명사인데요. 무엇보다 이 명사가 왜 중요하냐. 동사의 액세스와 명사의 액세스 모양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장 속에서 액세스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나왔을 때 과연 얘가 명사로 쓰였나 동사로 쓰였나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조금 전 동사 액세스는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바로 올 수 있죠. 그러나 명사의 액세스의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왜요? 명사끼리는 충돌을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액세스는요, 바로 누구? 전치사 to라고 이야기한 아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상의 궁합이죠. 따라서 명사는 access to, 동사는 access 목적어라고 암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누가 있습니까? accessible라고 하는 형용사의 아이가 놓여졌는데요.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거의 개념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be accessible to. Be accessible to 어디 어디에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한 의미 어디 어디에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수거 Be accessible to까지 아주 한 개의 어휘로 세 개의 박자를 골고루 맞출 수 있습니다. 타동사 access, 명사 access to 그리고 형용사의 수거 Be accessible to로 오늘 첫 번째 어휘 짚어봤습니다. 다음 어휘 넘어갑니다. Attemp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Attempt는 타동사입니다. 역시 항상 늘 기억하세요. 동사가 다가 아니죠. 그죠? 동사에서도 타동사인가 혹은 자동사인가 이게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attempt 타동사로서 의미 뭐가 있습니까? 시도하다, 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만들어낼 건데요. 뭐 아래 보시게 되면 예문으로 attempt to make the fruit salad from the recipe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러한 전체적인 문장 자체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attempt라고 이야기한 동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갖고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아이들 중에서도 attempt는 유독 누구를 사랑합니까? 투부정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익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이라든가 토익 자체를 저희 하나의 예쁜 아가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 attempt라고 이야기한 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투부정사 사랑합니다. 자, attempt, 투부정사 바로 happy together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아이에 나와져 있죠. 동사 attempt는 목적어로 누구? 투부정사와 누구? 동명사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라고 하는 것을 붙인 꼴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모두가 다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투부정사를 아주아주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Attempt, 투부정사. 토익은 동사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동사냐?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그리고 타동사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떠한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까? 또한 자동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치사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유독 많습니다. 현명하게 공부하는 방법,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를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Attempt, 시도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compile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와, 여러분들. compile. 역시 일단 타동사라는 거, 그죠? 타동사. 그리고 의미는 모으다, 그리고 편집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compile의 단어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첫 글자에 com이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두라고 하죠. 어떤 단어의 첫 머리가 무엇인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COM 혹은 CON 등은 대부분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come. 그렇다면 pile, pile은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 대 쌓아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모으다 혹은 무언가를 편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타동사라는 점, 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But the book has been compiled라고 해서 책이 한 대 모아졌다 혹은 편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성본 등을 갖다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두면 또 좋을까요? 명사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자, 명사 누가 나왔냐면 compilation이 아니라 compilation입니다. compilation은 생소해도 compilation은 익숙하시죠. 왜 왕년에 잘 나갔었던 한때 꽤나 잘 나갔던 음악들을 한 대 모아놓은 앨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compilation 앨범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사용했었던 이 compilation이 지금 보고 있는 compile라고 하는 타동사의 무엇이다? 네,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ilation, 모음집, compile, 무언가를 한 대 모으다, 거기에다가 com, con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대부분 함께, 하나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come, con으로 시작하는 어휘들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discard가 보이네요. discard. 우리가 보통 이 디스카드라고 이야기하는 어휘를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의 그 지갑이죠, 그죠?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 카드를 주우시면 신고해 주세요. 혹은 뭐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폐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 디스카드라고 이야기하는 어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디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discard, 폐기하다, 버리다. 역시 무슨 동사요? 타동사입니다. 오늘 타동사가 주력이거든요. 자, 타동사. 알면 알수록 절대로 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득만 가져주는 타동사입니다. 폐기하다, 버리다. 현재 예문 또한 Please discard this ID if it is expired. 그래서 아까 제가 들었었던 예문과 비슷하죠, 그렇죠? 이 ID, 신분증이 만료가 된다면 폐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표현으로 discard, 폐기하다, 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happy together 어휘에 제가 동의어 몇 가지를 깔아왔습니다. discard 버리다 라고 이야기한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휘 누가 있을 것인가? 동음이어, 아니죠. 이음 동요겠군요. 그렇죠?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아이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누가 있죠? throw away 라고 해서 역시 throw away, 집어던지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이거든요. 자, 따라서 버리다, 충분히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dispose of, 특히 이 녀석은 같이 암기해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remove라고 이야기한 표현도 제거하다 혹은 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갖고 있고요. get rid of라고 해서 역시 이 아이도 무언가를 버리다, 폐기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버리다, 폐기하다, discard, 그리고 dispose of, 그리고 get rid of까지 함께 알아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어휘 가지고서는 탄탄하게 기초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나운스가 보입니다. 어나운스. 아마 선생님 또한, 이 이하은이 또한 토익 강의를 하고 토익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해봤었던 어휘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나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토익은 비즈니스 시험이죠, 그렇죠? 비즈니스에서는 그만큼 무언가를 발표하고 공지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나운스라고 이야기한 동사는 정말 잘 나옵니다. 역시 무슨 동사요? 네, 타동사입니다. 발표하다,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예문을 좀 보게 되면 뭐 they announced a contract with a make a food distributor라고 해서 뭐 어디 어디와의 계약을 갖다가 발표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있는 건데 뭐 요 예문을 선생님이 타동사입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깔아봤다라고 하겠고요. 사실상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동사 announce는 주로 목적어를 누구로 많이 사용한다? 대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대절,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that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오는 구조를 우리가 대절이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이만큼의 아이가 덩어리로 명사가 되었다. 고로 타동사의 다음에 놓이면 이 대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announce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이 대절을 목적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announce, 대절. 왜 announce, 대절이 중요하신지 시험을 봐보시든가 아니면 토익 수업 한번 들어보시든가 아시겠죠? 자, 아래에 명사의 어휘로도 announce와 관련된 파생어가 나오죠. 누가 있나요? announce, 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발표와 소식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에 announce, 먼트까지 동사 announce는 대절을 사랑하고요. 명사의 모양은 announce, 먼트랍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 간단하고 쉽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어휘는 experiment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험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타동사가 꽤 많았었는데 바로 이 experiment가 자동사의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사 VI라고 표기를 하죠. 자,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험하다 라고 이야기한 이 녀석이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굳이 상관이 없는 자동사의 기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사라고 한다면 동사 하나만 달달달달 외워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토익에서는 타동사는 뒤에 무슨 목적어를 잘 갖고 옵니까? 를 물어보고요. 자동사는 뒤에 어떠한 전치사와 특별하게 어울리는 게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 유독 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동사 experiment는 뒤에 전치사 누구 on이나 전치사 누구 with와 자주 쓰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괜히 전관스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타이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을 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예 쓰지 않겠죠. 그렇죠? 이왕 적어놓은 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묶어 암기하세요. Experiment on, experiment with, 무엇 무엇에 대하여 실험하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명사의 품사가 나오는데 이 experiment는 동사의 모양 그리고 명사의 모양 모두가 다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experiment, 실험, 실험하다. 이 두 가지의 표현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 또 한 가지 포인트네요. 똑같은 모양에서 품사가 두 개 이상 가능하다는 점도 토익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모양이니까 대충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면서 두 개 이상의 품사라면 더더욱 매진해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xperiment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facilitate라고 이야기하는 어휘가 보입니다. 아, facilitate. 타동사라고 나오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 무엇을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가능하게, 뭔가가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당연 뒤에 뭐가 오겠고요. 네, 목적어가 오겠죠. 자, 예문을 먼저 볼까요? We all work together. 함께 다 일을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Facilitate the timely launch of a new product. 신제품에 대한 적절한 런칭이 될 수 있게끔 용이하게 하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문장 한번 봤습니다. 자, facilitate 뒤에 뭐가 온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타동사구나 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품사의 아이들 몇 개 한번 보고 가죠. 첫 번째, 명사 오. 두 번째도 명사 오. 세 번째도 명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사의 아이들 모양 잘 기억하시고요. 모양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겠네요. 첫 번째 facilitation, 용이하게 함, 즉 편리화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동사 facilitate의 끝에 I, O, N이 붙었더니 용이하게 함,
편리화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만들었다라는 점. 요게 facilitation의 특징이 되겠고요. 바로 아래 facility라고 이야기한 표현 나오시죠? 그죠? facility. 요거는 편의. 편의라고 하는 것에 facility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facilities.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명사어이 아니겠습니까? 편의 시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 또한 facility와 facilities에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토익을 위한, 토익에 의한, 토익의 강사. 저 이하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괜한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알려드린 바. 여러분들도 역시 맛있게 드셔야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persuade라고 이야기하는 기가 막히고 사랑스러운 동사 하나 보입니다. 자, 타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설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persuade, 설득하다.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persuade의 단순 의미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럼 persuade의 무엇을 짚을 것인가? 바로 아래 happy together라고 이야기하는 smileman의 바로 아래에 동사 persuade는 몇 형식의 대표 동사다? 5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도 오고 다시 그 뒤에 목적 보어도 온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5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다시 그 뒤에 목적 보어까지 와줘야지만 나 문장 끝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가 있는 건데 유독 이 persuade라고 이야기하는 동사는 많고 많은 5형식 동사들 중에서도 목적 보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누구를 사랑한다? 투부정사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이 크나큰 포인트입니다. 절대 토익 시험에서 persuade의 의미만을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왜요? 토익 문법은 해석 문제가 아니거든요. 토익 문법은 문법 문제입니다. 법칙을 따라라. 법칙을 지키고 있는가? 당신 이 법을 알고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본다면 역시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persuade가 나왔다면 반드시 이 목적 보어, 투부정사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든가. 아니면 목적어랑 목적보어 투부정사 왔는데 다음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 집어넣을래?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든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입력이 되어줘야 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설득하다 persuade 5형식입니다.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보어 뭐 나온다고요? 안 들립니다. 뭐 나온다고요? 투부정사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형용사로 설득력 있는 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 나와있죠? 네. persuasive까지 나와있네요.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나쁜 거였으면 안 적었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큐멘트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있네요. 다큐멘트. 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큐멘트라고 이야기하는 명사는 주로 문서, 서류라고 이야기하는 품사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 다큐멘트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 네, 동사의 기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무슨 동사가? 타동사의 기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기록하다 혹은 서류로 입증하다라고 이야기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He always documents the evidence라고 해서 그는 항상 증거물을 서류로 갖다가 기록해 둔다. By using the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뭐 이렇게 다큐먼트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서류로 입증하다, 무언가를 기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타동사의 기능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바로 아래 명사의 다큐먼트와 그리고 또 다른 명사 다큐멘테이션이 나와져 있죠. 분명 모양이 다르다면 의미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의 차이, 다큐먼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류와 문서가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다큐멘테이션은 문서 혹은 문서화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옆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점이 나와져 있죠. 가산명사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A document. 서류가 여러 개예요. Documents라고 표현을 해주셔야겠고요. 불가산명사다, 즉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하는 documentation은 언제 어디서나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그 모양. 앞에 누구를 붙이는 걸 제외하고는 더는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를 붙인다라든가 언을 붙인다라든가 documentations와 같은 끝에 s를 붙여주는 꼴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큐먼트, 동사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명사 다큐먼트와 documentation,
과연 두 놈 중에서 어떤 놈이 셀 수 있고 또 어떤 놈이 셀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자, encourage라고 이야기하는 동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encourage는 제가 조금 전전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토익의 너무나도 유명한 어휘 persuade 하나 알려드렸죠. 그 persuade와 함께 같은 차를 타고 달리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persuade는 설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지만 encourage는 권장하다, 고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는 것. 의미는 다르죠. 그러나 같은 차를 탔다, 즉 persuade가 오형식이듯이 encourage도 오형식 동사라는 점. 또 persuade가 목적 보어로 투부 정사를 사용했듯이 encourage도 목적 보어로 투부 정사를 사용한다는 점. 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encourage 목적어 투부 정사. 지금도 예문에서 encourage 목적어 you 그리고 to 부정사라고 해서 to attend라고 하는 말이 목적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예문들이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분명 문법이라고 하는 법칙 하에 이 조건을 이행을 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토익 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어떻게 같이 알면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persuade와 같이 목적 보호로 누구를 투부 정사를 사용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었겠고요. 아래 명사 형태의 I, encouragement, 격려, 동려, 용기 이런 표현의 encouragement도 볼 수 있겠고요. 형용사로 encouraging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꾸자꾸 하라고 권장해주는 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더라. 자,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암기하는 게 너무 소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형식 동사 encourage와 persuade는 꼭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어휘예요. implement가 보이죠? implement 역시 무슨 동사? 타동사. 아, 선생님 타동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본래 동사에는 타동사가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하시겠죠? 자, 이 implement는 시행하다, 이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타동사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무엇을 이행하다 라고 이해가는 거니까 뭐 주로 우리가 보통 정책을 이행하다 아니면 뭐 무언가의 법률을 이행하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당연 목적어인 명사가 와줘야 한다는 것은 뭐 두 번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겠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 implement는 다음과 같은 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한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목적어, 뭐 법규, 아니면은 뭐 정책, 아니면 변화,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change, plan, policy, contract 이러한 목적어와 아주 좋은 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왕이면 같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마치 수거처럼 implement plan, implement policy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이하은이 저렇게 같이 알아두고 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에서도 implement와 implementation이 있어요. 하나는 동사 implement와 모양이 똑같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명사의 모양인 T-I-O-N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implement라고 하는 명사는 누구? 연장, 도구,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의미가 있겠고요. implemen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동사 implement 이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화 누구? 이행, 실행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 괜히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스펠링 한 끗 차이에 이야기들이 훅훅 바뀌고 그렇죠? 의미들도 많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어렵다라고 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하나하나 쌓여가다 보게 되면 분명 언젠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풍부한 지식이 녹아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require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사가 많이 나오죠? 제가 만들었지만 참 오늘 동사 좋네요. 자, 이 require 바로 오늘 앞서서 봤었던 오형식 동사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보이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시죠. 하나 P로 시작하는 건 누구요? 그렇습니다. persuade 그리고 조금 전전 봤었죠? 권장하다 라고 한 표현 누구셨죠? 그렇습니다. encourage였습니다. 역시 이 persuade, encourage와 함께 나도 같이 타자라고 이야기하는 require 타동사이면서 요구하다,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한 의미를 지니면서 몇 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목적어 오고 목적 보호도 온다라고 하는 건데 persuade와 encourage 함께 같이 차를 탔다면 이 아이도 require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로 누구를요? 투부 정사를 좋아한다라는 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 남아도 뭐 거의 뭐 대부분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느끼실 거예요. 아, 공부하기 잘했다. Persuade, encourage, require.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투부 정사가 목적 보어라고 하는 아이로 나와준다더라. 그래서 예문들도 유독 그런 게 많다더라 라고 하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래에 형용사 required라고 해서 의미가 뭐요? 필수의라고 이야기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required. 그만큼 토익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형용사거든요. 암기하시고요. 또 아래에 숙어 하나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숙어는 앞에 숙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숙어에서는 뭐가 있냐? meet the requirement라고 하는 표현 한번 적어봤습니다. requirement는 당연 명사의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meet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만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무언가를 맞추다 혹은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meet the requirement,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형식 동사 require,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숙어 meet the requirement까지 아주 훌륭한 그러한 배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promote입니다. promote, 승진시키다라고 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판촉시키다, 홍보하다라고 한 의미가 있는 타동사가 되겠는데요. 자, 이 녀석은 바로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happy together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이 promote라고 이야기한 동사의 다음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어가 왔다면 이때의 promote는 승진시키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프로모트의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아닌 사물 목적어가 왔다면 이 아이는 사물을 홍보하다 혹은 판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해석, 뭐 좋아해서는 아니겠지만 해석에 많이 의지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프로모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암기하실 때에 뒤에 사람이 와야지만 승진시키다로 해석이 되고 뒤에 사물이 오게 되면 무언가를 홍보하다, 판촉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될 테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냐에 따라서 분명 의미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 그리고 명사의 promotion. promotion 뭐하죠? 승진, 진급 혹은 역시 홍보라고 하는 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promote 사람, 사람을 승진시키다. promote 사물, 사물을 홍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놀이바위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통지하다, 공지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너무 좋은 동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약간 좀 하이퍼, 좀 흥분 상태예요. 그만큼 이 동사, 토익에서 잘 나온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느 토익 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 노티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노티파이 타동사인데요. 역시 이 아이 바로 아래에 나와져 있는 요점 요약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노티파이 뒤에 누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 뭐 사람이 나오는 것까지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 동사니까 당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오부 명사가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명사에 대하여 알리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놀이바위, 사람, 오부 명사 혹은 어바웃 명사, 사람에게 명사에 관해서 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때의 notify를 사명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 notify, 사람, 대절.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나오고 대절이 바로 그 뒤에 연달아 나온다면 사람에게 대절 이하를 알리다라고 해서 이때의 notify를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익에서는 정말 유명한 아이입니다. 놀이바위, 사람, 오부명사, 사명식, 놀이바위, 사람, 대절, 사형식이라고 암기를 하시는 것이 토익커다운 자세입니다. 놀이바위,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내시라는 점. 자, 그리고 아래, notification, 통고, 통지라고 이야기하는 명사도 알아준다고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offer라고 이야기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제공하다, 제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죠.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준다라고 이야기한 의미의 아이들은 몇 형식? 사형식 동사로 기억이 되어주는 것이 편합니다. 이 오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형식의 문장 구조를 상당히 사랑하고요. 당연 뒤에 목적어가 몇 번 오는 거 사형식이죠? 그렇죠. 두 번이 옵니다. 아시겠죠? 오빠 에게라고 하는 해석의 명사, 을른이라고 하는 해석의 명사가 와주면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위에 예문을 봐도 오빠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나오고 their membership, 그들의 회원에게 a 20% discount, 20% 할인을 offer, 제공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 둘, 두 개의 목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외형식, 네, 사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빠 사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두 번씩 갖고 오는 것이 많다더라 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명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모양 오퍼로 제공 혹은 할인 특가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갖추고도 있다는 점. 똑같은 모양에서 품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토익 시험에서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호투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아 오빠한테는 명사와 동사 두 가지가 있고 동사의 오빠는 사형식이어서 목적어가 두 번이 온대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네요. proceed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입니다. 자, 아마 오늘 아까 앞에서 봤었던 experiment, 실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사에 이어서 두 번째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proceed. 자, 자동사, 진행하다, 나아가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토익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올 건데요. 이 proceed는 당연히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오지 못하죠? 목적어가 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치사의 경우에는 to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proceed to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어디 어디로 진행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proceed 다음에 to가 참 자주 나온다라는 거지 proceed가 늘 항상 to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토익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proceed의 뒤에 칸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명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 네 가지 아이 중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자동사 일형식이기 때문에 문장 프로시드에서 끝났습니다. 더 누구밖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부사가 올 수 있겠다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잘 나오고요. 다음 네 가지의 전치사 중에서 누가 프로시드의 다음에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툴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아래에 명사 프로세스와 그리고 프로시저라고 해서 두 개의 명사가 나와 있죠.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써놨어요. 프로세스는 과정 혹은 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 프로시저라고 하는 표현은 절차 혹은 순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토익 필수 암기어리가 되겠습니다. consider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입니다. 역시 무슨 동사요? 타동사요. 많다 많다 타동사. 정말 많죠. 그렇죠? 무언가를 고려하다 혹은 여기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인데 이 consider라고 이야기한 아이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바로바로 smileman, happy together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onsider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가 네 동명사를 갖다가 유독 목적어로 사용을 자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동사 consider는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를 자주 갖고 온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consider라고 이야기한 아이 다음에 목적어 이때에는 동명사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목적어가 오고 다시 한번 그 뒤에 as 명사 혹은 to be 명사라고 해서 목적 보어를 사용하는 오형식의 기능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consider의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자주 온다. 이때 consider는 거의 3형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적어 동명사 하나로 끝! 그러나 consider한테는 오형식의 기능이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투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를 목적 보어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나 이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as 명사 혹은 to be 명사 아니면 그냥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반복, rewind 하셔서 반복에 반복에 반복을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두 번 들어도요. 세 번 들어도요.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컨시더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컨시더의 두 가지 포인트 다 중요합니다. 다음 형용사의 considerable과 considerate가 나왔습니다. 끝이 뭘로 끝났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 달라지라.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이해심이 많은 라고 한 표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형용사의 질문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항상 출제자의 마인드가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가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형용사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considerable 집어넣을 거요? 아니면 considerate 집어넣을 거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출제자의 마인드라는 거 함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considering이라고 해서 전치사 혹은 접속사라고 이야기한 아이로 무엇무엇을 고려해 본다면 이라고 한 아이도 같이 함께 나와 있죠. 아마 제가 오늘 뭐 몇 페이지 나갈 때마다 이거 중요해요. 오, 이거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컨시더만큼 오늘 저의 마음을 다 담아둘 수 있는 나이가 아마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컨시더 하시겠죠? 자, 다음은 컴펠입니다. 컴펠, 강요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죠. 역시 그 뒤에 목적어는 와줘야겠고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오는 거고 이런 건데 얘도 몇 형식이래요? 그렇죠. 주로 5형식이래요. 따라서 목적보를 갖고 올 건데 누구 온대요? 목적보? 투부정사 온대요. 자, 불러보세요.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누구? Persuade, 그쵸? 아, 또 하나, 누구? Incur, 누구요? Raise, 그쵸? 아, 자, 그리고 요구하다, 누구? Require, 거기다 지금 보고 있는 Compel까지 다들 목적보를 누구로? 투부정사로 사랑한다는 점. 뭐 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로 끝!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Occupy 갑니다. Occupy는 어디 어디를 차지하다, 건물을 사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얘도 역시 뒤에다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어가 나와주면 자연스럽게 좋겠고요. 아래 명사의 occupation 혹은 명사의 occupancy 똑같이 명사는 명사인데 모양도 약간 다르고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직업 occupation 어디 어디를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에 occupancy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occupied 점유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의 문고리에서 많이 봅니다. 나 안에 사람 있거든? 라고 한 표현으로 밖에 occupied, 아, 사람 있구나. 안에 사람 없거든? 라고 할 때 뭐 여러분들? unoccupied 라고 하는 반의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쵸? 자, occupy, 차지하다. occupation, 직업. occupancy, 점유. 그리고 occupied와 unoccupied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사랑스러운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regret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보고 있죠. 그렇죠? regret. 자, 무언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혹은 후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regret은 이것저것 딴 거 없습니다. regret 뒤에 어떤 목적어가 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그 점이 가장 important, 중요한 부분이죠. 타동사니까 당연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 누가 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대요, 여러분들. regret라고 이야기한 아이의 뒤에 누가 왔을 때 투부정사가 왔을 때에는 뭐뭐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regret 뒤에 동명사라고 한 아이가 오게 되면 뭐뭐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regret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 문제에서 regret 뒤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선택지 보기에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가 맞을지 아니면은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가 맞을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 형용사 regretful, 유감스러워하는 그리고 regretfully, 유감스럽게도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겠네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다 이렇게 뭐 하나 빼놓을 거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유독 많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알짜배기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동사의 아이들 20선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타동사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참 많죠. 그쵸? 그러나 토익을 갖다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토익 복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타동사는요, 많이 알면 알수록 다다 익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드렸던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5형식 동사로 목적보 투부정사 가지고 와 라고 했던 persuade, encourage, require, compel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려하다 혹은 간주하다 라고 이야기한 의미의 consider 특징
다시 한번 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올 때까지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어떤 어휘를 가지고 올지 기다리시죠? 더 좋은 자료로 엄선해서 사자별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강의실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하은이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갑니다. Everyone, bye bye.